안녕하세요. 다이갱 코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다육이 정원에 또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육이 정원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브론즈금이 요즘 인기가 너무 좋아요. 이 아이들이 색감 도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지만은 이 아이들 가격도 착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번에 엄청난 인기가 있더라고요. 색감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이 나와져 있어요. 이 아이들 가격은 5,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 또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답니다. 자구가 더 많이 나오는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랑콤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가격이 착하게 나와 있어요. 모종포트에, 모종포트 다 아시죠? 모종 사각포트에 이렇게 많이 굳혀진 아이예요. 통통해졌죠? 아우, 손톱끝 멋있는 거 좀 보세요. 이렇게 명품들이,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가격이 착하게, 이 아이들도 많이 굳혀진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분을 조금 큰 데다 옮겨주면 이 아이들은 많이 클 아이들 같아요. 오, 이렇게 가격이 또 8,000원 착하게 랑콤이. 오, 그동안에 또 몸값이 살짝 있어서 못 품으셨던 분들은 이 아이들 또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진 아이들 한 번씩 품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랑콤이 8,000원 하고요. 아담도 몸값이 다 있는 아이들 아시죠? 아담을, 어머, 이렇게 달달 달군 아이들이에요. 오, 돌덩이 같아요. 이 아이들 아담이 처음에 나올 때 거의 4만원? 4만원에 나와져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모종포트에 나올 때 2만원에 나와져 있었는데 이 아이들, 어우 세상에, 이 아이들 만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달달 달궈졌고요. 이 아이들 보니까 입장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적신군생 같아요. 적신군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 이렇게 자구가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기본 사각풀분에 이렇게 밥봉기가 되듯이, 밥공기가 되듯이 이렇게 수북하게 자구들이 올라온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여기에서 오래 있었나봐요. 뿌리도 이렇게 많이 내렸거든요. 여기서 오래 있으면서 이 아이들이 달달 달궈지면서 두수가 이렇게 많이 생긴 아이들 같아요. 적신군생으로 보이죠? 이 아이들 그래도 너무 착해졌어요. 아담이 가격이 만원이라고 합니다. 와인피치 철한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어머 세상에, 와인피치 철화도 가격 2만원에 나와져 있거든요. 이 아이들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빨갛게 물들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가 철화가 다른 아이들하고 조금 틀리게 가운데 지퍼 형식으로 들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조금 다른 아이들하고 약간 다른 듯 이렇게 속 좀 들어가게 들어져 있더라고요. 생얼도 있으면서 이렇게 철화도 엮여져 있어요. 조금은 철화가 어떻게 고급스럽게 좀 엮인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인 피치 철화도 가격 착하게 2만원에. 이 아이들 작은 아이들이에요.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이고, 와인 피치 철화는 제가 그냥 여지껏 본 거에 중에서는 크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다 조그맣게 이렇게 엮여져 있는 모습만 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렇게 다른 철화처럼 대품처럼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렇게 또 착하게,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착하게 나와져 있고요. 이부금이에요. 이부금 가격 7,000원에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부금도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프리메라도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3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8,000원에 들어져 있어요. 오, 이 아이들 이렇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 아이들도 묵은둥이 되면은 엄청나게 예쁘게 물이 들거든요. 이 아이는 살짝 더 굳혀졌네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더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 아이들 또 거의 3두 같아요. 거의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8,000원에 들어져 있고요. 파스텔 레온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나오네요. 큰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 이대로 큰 아이들 색감은 이렇게 똑같, 크나 작으나 색감은 이렇게 똑같거든요. 이 아이들 5,000원이에요. 가격 착하게 나왔어요. 큰 아이들은 아무래도 크니까 몸값이 조금 있는데요. 이 아이들 2두나 3두인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우, 색감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농장에서 나올 때이 색감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뭐 다른 건안 봐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3두도 있고요. 2두도 있고요. 어머, 가격, 이 아이 5,000원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또이 아이도 안 키워보신 분들도 아마 많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도 한 번씩 작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젤이라는 아이 가격 5,000원 하거든요. 지젤도 이 아이들 이렇게 작지만 모종포트에 있어요, 지금. 6두, 막 5두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이 아이들도 있고요. 루비 이렇게 작은 아이들 몽정포트에 있는데 분질을 했어요. 아우, 정말 작아요, 이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엄청 작은 아이들이에요. 분지해서 어머 웬일이야. 가격 7,000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연지, 곤지도 가격 7,000원. 이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작아요. 우리가 연지, 곤지 좀큰 아이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모종포트에 있기 때문에 좀 작아요. 입장 충수는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연지, 곤지 살짝 찍고 있죠. 흑화연이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래도 색감은 진한 색감이겠죠. 아직은 물이 빠져서 진한 색감이 안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화면으로 보면 예쁜 색감인데, 이 아이들이 화연이니까 조금 진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꽃 모양으로 너무 예쁘게 생겼답니다.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느누어딘 금이에요. 느누어딘 이 아이는 가격은 10,000원. 이렇게 착하게 나왔어요. 이 아이도 아직도 몸값이 안 내려와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 한번 이렇게 키워보시려면 이렇게 작은 아이로 한번 경험 삼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뭐 햇빛 별로 안 좋아하겠죠. 햇빛 안 좋아하고 물도 이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이제 금이 많이 들어가져 있으면 물은 조금 덜 좋아하겠죠. TM도 이렇게 큰 아이들, 어우, 12,000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네요. 어머, 세상에. 통통한 것좀 보세요. 통통한 것좀 보세요. 엄청나게 통통하네요. TM이 12,000원에 있고요. 핑크 스텔라가 물이 빠지니까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핑크 스텔라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 물이 빠지니까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물이 들었을 때 완전히 핑크색으로 너무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네, 제 것도 요즘 물이 빠졌는데 이 아이도 이렇게 핑크 스텔라가 물이 빠졌네요. 외두나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이 아이들 5,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식을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러블리 로즈가 이두로 다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가격은 3,000원. 2두니까 가격 3,000원 하고요. 모달비라는 아이도 참 많이 나왔어요. 이 아이들도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4두, 3두 작은 아이, 실제로 보면 작은 아이들이죠. 카카오 팁스 이렇게 굳혀진 아이 가격은 5,000원 하거든요. 2두로 되어져, 3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물드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손톱 끝좀 보세요. 카카오 팁스라는 아이거든요. 어우, 예뻐요. 그리고 노제트도 이렇게 예쁘고 끝라인 쪽으로 물이 들어가고 뒤쪽으로 더 빨갛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어우, 너무 귀엽죠? 이 아이들 가격은 5,000원 하고요. 토스칸 엘리도 이 아이들 가격 16,000원에. 토스칸 엘리도 명품인데 정말 착하게 나왔잖아요. 포스는 다 있어요. 포스 이렇게 작지만은 이 아이들 손톱 끝하고 살아있는 이런 느낌. 멋있죠. 손톱 끝이 아주 멋있는 아이들인데 살아있어요. 이 아이들 작지만은 가격 16,000원에 구입할 수가 있고요. 찰스톤 가격은 이 아이 8,000원. 요즘 큰 아이도 나와져 있더라고요. 너우 백금인데요. 가격은 5,000원 하거든요. 너우 백금도 조금 큰 아이들 2두, 3두 정도 되면 몸값이 살짝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자구를 품어주나 봐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착한 가격에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00원 하고요. 라피네 철화예요. 라피네 철화가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철화가 요즘 인기가 많아서 그럴까요? 철화가 많이 나왔네요. 라피네 철화도 이렇게 가운데 엮여지는 모습이고 생얼도 있으면서 이 아이도 여기도 생얼이 나오네요. 여기도 생얼이 나와요. 거의 다 생얼이 있으면서 이 아이가
나핀의 철화가 엮여져 있는 것 같고, 나핀에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나핀에도 그동안에 잘안 보이더니 나핀에가 나오면서 나핀의 철화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문값이 좀 있어요. 35,000원 하고요. 이 아이들은 너무 가성비 좋은 아이. 제가 소개해드릴 때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두수도 많으면서 빨갛게 물도 들으면서 금이면서 가격이 22,000원. 크기도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가성비 좋은 금. 이 아이 추천을 해봅니다. 가격은 22,000원 하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금이 표시가 나더라고요. 초록하고 금하고 있으니까 표시가 나. 빨갛게 있을 때는 잘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표시가 나네요. 이 아이들 22,000원 하는데 이렇게 네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알사탕은 다 아시죠? 알사탕 요만한 사이즈에 거의 45,000원, 5만원에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플로리디티도 이렇게 군생이잖아요. 이 아이도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두수는 10두가 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완전히 빨갛게 굳혀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이 아이가 55,000원 하고요. 바이올렛 퀸이에요. 가격은 3만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 이렇게 대품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바이올렛 퀸이 이제 조금 굳혀지면서 이 아이들이 노제트가 이렇게 잡혀가면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쁘겠죠. 이 아이도 엄마 몸이 있으면 삥 둘러서 자구가 나온 아이라 이 아이도 한문군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구가 또 나와주고 있어요. 자구가 사이사이 나오네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답니다. 이 아이는 자구가 뒤쪽으로는 없어요. 앞쪽으로만 자구가 있고요. 펜지라는 아이, 이 아이는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예쁘죠? 이 아이 한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레몬 노즈 철화예요. 이 아이도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어휴, 어떡해요? 얘 화분을 뚫고 나올 것 같아요. 빡빡하게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거든요. 생얼 좀 보세요. 리본 하나 다른 것 같아요. 생얼이 살짝 철화가 풀려서 생얼도 이렇게 나오는 모습도 있고요. 완전히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풀분을 밀고 나올 것 같아요. 이 아이 하나 남아져 있고요. 레몬노즈 금인데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45,000원에요. 두수는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두수는 조금씩은 포트마다 살짝 다른 느낌이고요. 올리비아도 가격은 10,000원 하거든요. 두수는 이렇게 10두 정도 될까요?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고 목질화는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라서 색감은 이 정도도 물이 들어져 있고요. 벤바디스도 요즘 다양하게 많이 나오죠. 이 아이들 3두 이 정도 되는 아이들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많이 굳혀지고 예쁜 아이들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슈가 베이비 이 아이들은 가격은 3만 원 하죠.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거의 3만 원에 거의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3만 원 하고요. 소인제도 이 아이들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는 아이들 가격은 7,000원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어요. 이 정도 풍성함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조금씩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죠. 이 아이들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고요. 웨두탄도 가격은 9,000원 해요. 웨두나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토리멘사라는 아이 이렇게 모종 포트에 있는 아이들 소개해드렸죠. 이 아이들은 많지는 않네요. 마가렛 금이에요. 이 아이들 또 가격은 7,000원 하고요. 아메티스트 가격은 9,000원. 이 아이들은 9,000원 하고요. 베넷도 이번에 참 많이 나왔어요. 자구가 나와서 3두도 있어요. 이 아이들 9,000원 하거든요. 외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아이 외두로 되어져 있죠. 이두도 있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금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네요. 오, 금일까요? 이 아이는 조금 그렇네요. 이 아이들 이렇게 베넷 금은 아니고요. 베넷이에요. 2두나 3두 외두로 되어져 있고요.
줄리 아나, 이 아이들은 이제 많이 굳혀졌죠. 입장이 굳혀져서 얼굴이 작죠. 가격 4,000원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줄리 아나라는 아이예요. 조금 이름이 헷갈리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목대는 목재라가 되어져 있으면서 여기에 자구가 또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도 있고요. 자수정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자수정 빨간 포트 사이즈 안쪽에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8,000원 하고요. 이스트 넬라도 항상 보면은 정말 색감 예쁘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손톱끝도 이런 모습이고. 이 아이들도 항상 이렇게 크리스탈이나 이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항상 있는 아이들이에요. 노제트도 살짝 크면서 가격 7,000원 하고요. 블루칸테 금이에요. 블루칸테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아이는 금이에요. 노제트 크죠? 가격은 이 아이가 15,000원 하거든요. 아직은 외두로 있는 모습이에요. 핑크 다이아 항상 소개해드리죠. 이 아이도 이렇게 통통하게 다 굳혀진 아이들인데 색감도 너무 예쁘게 물들었어요. 오, 이 아이 더 물든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덜 물고, 이 아이는 많이 무거워졌는데 색감은 조금 덜 물든 아이 같아요. 그리고 핑크의 다이아 가격은 28,000원 하고요. 다크 초콜릿도 있어요. 이 아이는 생장점이 살짝 무너졌나 봐요. 외두로 다크 초콜릿도 요즘 착한 가격으로도 물론 나오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초창기에 나온 아이들이라 몸값이 조금 거하고 크기도 크고 이렇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이두는 가격이 6만원 하고 외두 하나 남아져 있네요. 마왕도 가격은 12,000원이랍니다. 마왕이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통통하죠. 이렇게 입장 통통하게 입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마왕 가격은 12,000원. 정말 착한 가격이고요. 몽블랑도 얼굴 이렇게 큰 아이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몽블랑이 전체적으로 다 굳혀져서 동그랗게 말고 있으면 너무 예쁜데요. 가격은 15,000원 하거든요. 이 아이들도 살짝 자구를 내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몽블랑이 아직까지는 몸값이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이 노제트가 참 예쁜 아이인데 요즘 군생도 나오기는 하던데 아직까지도 이 아이들 몸값은 살짝 있는 아이들이고요. 시그너스 실버 금이에요. 13,000원 하는데요. 저는 이 아이가 정말 노후백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시그너스 실버 금이라고 합니다. 13,000원 하고요. 버팔로예요. 버팔로도 소개해 드리는데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통통하니 처음부터 이 아이들은 남성미를 풍기는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멋있죠. 이 아이들도 가격은 2만원 하고요. 여기 보면은 스토베리 샤벳이 있어요. 가격은 15,000원. 이 아이들도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고요. 코다루라는 아이 소개해 드렸는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색감이 안 빠지고 그대로 있는 아이들이네요. 로사로아는 요즘 많이 성장을 하네요. 오,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아주 단단해요. 2두,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3만원 하고요. 니틀 잼 금이에요. 가격은 5,000원. 이 아이들도 항상 소개해드렸죠. 5,000원에 있고요. 후연 금도 가격은 8,000원.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독일 샴페인도 가격은 이 아이들 5,000원 하거든요. 독일 샴페인도 이제 조금 물이 들어야 조금 더 인기가 있겠죠. 5,000원 하고요. 조이스 툴러트 금인데요. 가격은 5,000원. 이 아이들도 이렇게 모종 포트에 있지만은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두수가 아주 많죠. 풍성한 아이들이네요. 샤를로즈도 정말 인기 많았죠. 3두나 2두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물이 빠져서 그래요. 이 아이들 빨갛게 물들면 참 예쁜 아이들이고요. 테이로사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7,000원 하는데요. 테이로사도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인데 저는 테이로사가 꼭 피카츄 피카츄 같다는 그런 느낌이 딱 오는 아이고요. 네임드랍은 가격은 6,000원 하는데요. 물은 이 아이도 너무 강한 햇빛에서는 얼굴이 크지 않아서 안 좋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동그랗게 네임드랍이 있으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이네요. 카시오 적금 가격 9,000원인데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모종 포트의 작은 아이들이고요. 레드베리가 있는데요. 레드베리는 가격은 5,000원 하거든요. 이런 레드베리가 있어요. 가격 5,000원에 이렇게
빨갛게 물만 들으면 너무 예쁘겠죠? 네드베리도 이렇게 있고요. 5,000원에. 그래서 오늘은 또 네드베리까지 다육이 정원에서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